아, 촬영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뭐야? 뭐 시험 봐? 시험 보는 거야? 나 시험 보면 다 틀려. 자, 오늘 일단 네. 팀복 원하시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아무거나? 입고 싶은 거 입으시면 돼요. 색깔만 골라주세요. 색깔? 나 이거 보라색깔 입을게요. 아, 네. 보라색이요? 네. 오늘 네. 미션 룰이 좀 복잡해서 네. 저희가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각자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제1회 N분의 1 게임인데요. 네. 런닝맨 멤버 중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 한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멤버 7위는 네. 오늘 하루 동안 운을 필요로 하는 미션을 수행해서 순위를 결정할 거고 네.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는 탈락자가 될 거예요. 네.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는 탈락자가 될 거예요. 네. 즉, 매 라운드 탈락자가 발생하면 네.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는 탈락자가 될 거예요. 네. 즉, 매 라운드 탈락자가 발생하면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종 1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냥 각 미션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멤버 이름에... 아... 네. 그냥 각 미션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멤버 이름에 벌칙볼이 한 개가 추가가 되고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복불이 한 개가 추가가 되고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벌칙자 벌칙볼이 한 개가 추가가 되고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벌칙자 1인을 선정하는데 단 탈락자는 벌칙볼이 추가될 뿐 다음 미션에 참여 가능합니다. 아, 네. 저 뭐 하시는 거예요? 단 다음 미션부터는 아, 네. 3위 안에 들어야만 벌칙볼이 추가되지 않거든요. 아, 네. 3위 안에 들어야만 벌칙볼이 추가되지 않거든요. 3위 안에 못 들면 벌칙볼이 추가가 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 레이스는 아, 네. 특별한 룰이 추가됐는데, 네. 스태프 100명이 같이 참여할 거예요. 아, 100명이요? 네. 그 스태프들은 매 라운드마다 생존할 것 같은 멤버를 선택해서 투표할 건데, 아,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남으면, 네. 해당 스태프도 생존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남으면, 네. 해당 스태프도 생존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해당 스태프도 생존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그 다음 반대로 선택한 멤버가 탈락하면, 해당 네. 그다음 반대로 선택한 멤버가 탈락하면 해당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저도 바지도 벗겠다. 집중하세요. 뭐야? 아니 그다음 라운드 진출 시에는 새롭게 뭐야? 아니 그다음 라운드 진출 시에는 새롭게 투표를 새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N분의 1인 이유가 예. 최종 생존한 멤버 1인과 스태프들이 상금 배가를 알겠습니다. 네. 네. 저분 좀 말려주면 안 돼요? 나 저분 좀 말려줘요. 좋아하세요. 네. 각자 나눠가진 코인 개수에 해당하는 와. 상품 얻게 돼요. 네. 계속 저렇게 한다고요? 이거 그냥 주면 되잖아요. 아, 네. 중요한 룰입니다. 아, 네. 자, 이해하셨죠? 아, 예. 100명이 참여하고 100명이 참여하고 N분의 투표를 해서 탈락자는 탈락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면은 최후의 1인과 생존한 스태프들이 나눠 먹게 됩니다. 근데 자, 이해되셨죠? 죄송한데 오늘 저분 7번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의 룰 다 설명드렸고 예. 100명이랑 함께 오늘 사전 리딩이 바로 사전 미션이었는데요. 예. 양세찬 씨가 리딩 중에 난입한 춤추는 경호원에게 시선을 뺏긴 시간을 쟀습니다. 시선을 뺏긴 시간을 쟀습니다. 그래서 양세찬 씨가 룰 설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을 뺏긴 시간 저희가 나중에 발표해 드릴 거고 아, 네. 이제 모니터실로 옆에 이동해 다른 멤버의 반응을 지켜봐 주세요. 아 너무 웃기네. 아 울었다 아침부터. 와, 와 최고다.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다. 아 말도 안 되는 야 설정 너무 재밌네. 아 어, 남자가 저렇게 섹시하게 추는 거 나 처음 봐. 아니 골반이 여기 와 있던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골반이 막 왔더니 막 이렇게 내가 봤을 땐 소민이는 우통 벗고 있을 땐 그땐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것 같고 선택하는 거 따라서 다른 분들 들어오실 수도 아 색깔에? 아, 아 티셔츠 색깔에? 오늘 일단 네. 팀복 원하시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아무거나? 색깔 나 이거 보라색깔 입을게요. 보라색이요? 네.
그러면 오늘 오시는 분 세 분이야? 그 세 팀?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보팔이 뭐야 이거? 자, 오늘 일단 팀복 원하시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팀복이요? 네. 아, 나 이게 이건 별로고 민트 아니면 나는 핑크예요. 근데 오늘은 핑크. 핑크요? 네, 놓으시면 돼요. 아, 놓아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핑크. 자, 오늘 룰이 좀 복잡해서 저희가 미리 한 명 한 명 좀 설명을 미리 드리려고 하니까 네, 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뭐죠? 자, 오늘 레이스의 제목은 제1회 N분의 1 게임인데요. 가장 운이 좋은 사람 한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N분의 1? 아, 그럼 난 조기 탈락인데.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 1인이 탈락자가 돼요. 즉, 꼴찌 1인이 탈락자가 돼요. 즉, 매 라운드 탈락자가 발생하며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 1인이 탈락자가 돼요. 즉, 매 라운드 탈락자가 발생하며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종 1인이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종 1인이 승리합니다. 즉 7번의 미션, 6번의 미션 동안 한 명 탈락하며 네. 각 미션에서 탈락을 할 경우 해당 멤버 이름에 해당 멤버 이름에 벌칙볼이 추가가 돼요. 벌칙볼이요? 네. 즉 그 미션에서 꼴찌하신 분에게 대처부름부에서 꼴찌하신 분에게 대처부름부 벌칙볼이 추가가 됩니다. 네, 벌칙볼. 그래서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그래서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벌칙자 1인을 선정하는데 벌칙볼 좀 예, 예. 집중해주세요. 예, 예, 벌칙볼이 추가될 뿐에 추가될 뿐이고 다음 미션도 참여 가능해요. 아, 벌칙볼이 추가만 된다고요? 예, 예. 다음 미션 해서 그다음 또 추가가 되고 알겠습니다. 통화 좀 시켜줘. 아이, 버피라. 통화 좀 시켜줘. 아이, 버피라. 통화 좀 시켜줘 있잖아. 통화 좀 시켜줘 있잖아. 집중해주세요. 자, 다음 미션부터는 3위 안에 들어야만 벌칙볼이 추가되지 않고요. 3위 안에 못 들면 벌칙볼이 추가가 됩니다. 3위 안에 들어와요. 3위 안에 못 들면 벌칙볼이 추가가 됩니다. 3위 안에 못 들면 벌칙볼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번 레이스 특별한 룰이 있는데 스태프 100명도 참여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네. 보니까 다 모자 쓰고 있더라고. 맞아요. 아, 하지 마세요. 멤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야 해당 스태프도 생존. 아, 저분. 아니 좀 집중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 저 봐. 안 되시는데 막 억지로 하시잖아. 자, 룰 중요합니다. 네. 자, 반대로 선택한 멤버가 탈락하면 해당 스태프 탈락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라운드가 바뀌면 새롭게 생존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석진 씨 뽑았는데 지석진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탈락입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탈락입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레이스 제목이 N분의 1 게임인 이유는 최종 생존한 멤버 1인과 생존한 스태프들이 상금 대가를 한 멤버 1인과 생존한 스태프들이 아, 근데 미치겠지. 지금 상품을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상당히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복불복게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쵸. 미션들을 해서 그걸 하고 다음 라운드 저분 다치시겠네. 그걸 하고 다음 라운드 저분 다치시겠네. 아니, 그만해. 그만하세요, 선생님. 자, 아, 자, 그렇게 해서 각자 작가님, 나눠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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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습니다. 네, 네, 나갈게요. 네. 아, 저, 아, 이거 뭐 하시는 거야? 들으셨죠? 아, 지금 뭐, 뭘 작가님한테 성공을 했다고 하시고 하고 나가시는 거야? 자, 룰 잘 이해하셨죠? 아니 뭐 대충 했는데 그래도 사전 리딩이 바로 사전 미션이었고 네, 네. 유재석 씨가 오늘 핑크색 고르셨기 때문에 네. 저분이 들어오셨는데 통화저씨 외국인에게 시선을 뺏긴 시간을 재현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옆에서 이러고 계신데 이걸 안 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집중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여기서 막 넘어지고 하는데 이걸 안 봐? 자, 옆에 이제 모니터실 룸으로 이동해 주세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이걸 어떻게 안 보고 있어? 야, 나 웃겨 죽을 뻔했네. 형,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구셨는데? 난 다른 거야. 나는 무슨 경원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로 들지도 우통 붓고 제 앞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형 이렇게 했을까 옆에서 이렇게 못 버텨 못 버텨. 아, 그걸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몰라. 아, 룰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막 통화주신 저기를 어? 아, 지현 안녕. 카메라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도 없어? 나는 외로워. 애써 좋은 사람을 만나. 안녕하세요. 아니. 네. 왜 아무도 없어요? 오늘 원하는 팀복 하나 골라주세요. 세 개예요? 네,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보라색, 보라색. 제가 잘 어울리는 색깔로 고를래요. 아, 보라색. 아, 역시. 보라색. 그럴 것 같아. 형, 봐봐요. 형, 봐봐요. 이거 못 참아. 자, 오늘 룰이 좀 복잡해서 네. 저희가 미리 한 분 한 분 또 룰을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거 도대체 왜 세우는 거예요? 저렇게 숨어있으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카메라가? 자,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처음부터 집중을 네. 못하네. 런닝맨 멤버 중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 한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는 탈락자가 돼요.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는 탈락자가 돼요. 왜 이렇게까지? 네, 이해 들어보시면 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매 미션마다 가장 운이 나쁜 꼴찌가 탈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 라운드에 탈락자가 한 명씩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탈락하고 그 사람이 탈락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탈락하고 그 사람이 탈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 남으면 그분이 집중해 주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으면 그분이 집중해 주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뭐? 각 미션에서 탈락할 경우 뭐야? 뭐? 해당 멤버 집중해 주세요. 해당 아니, 멤버 이름에 벌칙볼 한 개 추가가 돼요. 네. 탈락한 사람의 벌칙볼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다시 설명해 주시면 벌칙자 안 돼요? 1인이 선정되고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벌칙볼 추첨을 통해 벌칙자 1인이 선정이 되는데 네. 단 다음 미션부터는 3위 안에 들어야만 벌칙볼이 추가되지 않으니 그 3위 안에 못 들면 벌칙볼이 추가가 돼요. 더워. 네. 이제 탈락한 사람도 미션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이번 레이스는 특별한 룰이 추가됐는데 스태프 100명도 서바이벌에 참여합니다. 스태프 100명이요? 네. 그 스태프들은 매 라운드마다 생존할 것 같은 멤버를 선택 선택한 멤버는 아니 근데 상위 탈을 왜 하시는 거야? 몰라.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요. 해당 스태프도 팀도 다 집중해주세요. 다 집중해주세요. 아 어떻게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아니 제 분은 왜 하신 거예요 도대체? 반대. 아니 제 분은. 자 집중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집중을 해요 지금. 자, 반대로 선택한 멤버가 탈락하면 해전 아예 미션을 소민이는 미션을 아니 나 나 진짜 지금 오줌 쌀 뻔해서 너무 놀라서 진짜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자 레이스 제목이 N분의 게임인 이유가 있겠죠. 누구세요? 최종 생존한 멤버 1인과 생존한 스태프들이 상금 100알을 N분의 1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각자 나눠 가진 코인 개수에 해당하는 상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눠 갖고서 받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누구 자 누구세요? 자 오늘 사전 리딩이 바로 사전 미션이었는데요. 전소민 씨가 선택한 보라색 팀복에 맞는 춤추는 경호원에게 시선을 뺏긴 시간을 쟀습니다. 그 시간이 본인의 기록이 되고요. 잠깐만 아니 와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끝까지 볼 걸. 소민아 뭐야 이게? 너의 미션을 안 듣더만? 아니 뭐 야 아주 뭐 봐라. 그 화려한 춤 사이에 아주 눈이 그냥 와 나 근데 다시 보고 싶어. 왜? 아 제대로 못 봤어 집중해. 아 야 야 너 제대로 봤어. 거짓말 하지 마. 너 아예 보필이 아예 쳐다도 안 보더 뭐. 야 넌 지금 너 눈 막 이만해져가지고 막 오빠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진짜. 나도 깜짝 놀랐다 야. 아 놀랬어 아.